동두천 지역 시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과 관련해 공공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. 위탁 기간이 5년, 유엔 평가를 통해 재운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엔 공개 경쟁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 특정 어린이집에 30년간 위탁 운영 기회가 반복되는 현실입니다. 동두천시 의회 의원 간담회에 박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K 어린이집과 S 어린이집 등 동두천시 시립 어린이집 6곳이 내년 2월 말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. 동두천시는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진행했습니다. 보육정책위원 9명을 통해 운영 실적을 평가해 부적격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재위탁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한 곳의 어린이집이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23년째 민간 위탁 운영 중 무기한 위탁 경영에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. 재위탁을 하게 되면 25년을 재위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한 곳에서만. 그리고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쪽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다가 다른 데또 가서 옮겨서 하고 한 사람이 25년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.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,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, 이후에는 공개 경쟁으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도 선정 어린이집이나 원장이 반복되면서 몇몇 어린이집이 독점한다는 데 있습니다. 재위탁도 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아니, 다음에 공개 모집했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재위탁 해가지고 한 곳에 또 10년을 주겠다는 얘기인가요? 그래서 30년, 40년 하게 되는 거예요. 관련해 의회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한 제19감싸기 심사가 아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민간 위탁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상에도 위탁 기간, 허용 횟수, 위탁 업체, 재위탁 심사 시 학부모 만족도 반영 등 세부 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면입니다.